마음은 누구에게나 있고 신체에 갇히지 않은 본연의 상태 그대로 존재합니다. 마음 안에는 삼라만상이 있고 또한 삼라만상 안에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신체에 갇히면 감각을 통해 받아들이는 자기인식에 제약이 생기죠. 그러나 그 감각에 대한 속박을 자각하고 이를 알아가는 내면의 힘이 강해지면 몸이 속박에서 풀려나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완벽한 행동과 완벽한 작품은 삼라만상이 정신적 원인에 대한 내적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먼저 내면의 상태를 변화시킴으로써 외부 세계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만물은 우리 자신이 의식하는 것이 결과이죠. 의식을 바꾸면 자각이 바뀌고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적 이미지의 가정과 효과를 명확하게 이해함으로써 길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건 만물이 원인인 우리 자신의 의식과 함께한다면 잘못될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유리한 상황이나 행운이 다가올 것이라고 막연히 기다리지 않고 내면의 의식을 깊이 탐구했을 때 사라지는 인생이 아닌 내가 이끌어가는 인생을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진화하는 삶을 사는 원칙이죠. 이것은 바로 내가 지닌 한계를 뛰어넘어 높은 곳을 열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깨인 의식으로 주체적인 삶을 사는 것은 물질적 욕구의 충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물질적인 욕구를 갖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 욕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정신적으로 인지해야 주체적인 삶이 가능하죠. 현명한 사람은 세상을 그들의 방식으로 맞게 휘두르거나 사건과 현상을 그들 욕망이 복제품으로 애써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삼라만상에 숨겨진 원인을 인식할 수 있는 강력한 의식을 갖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닥쳐도 능동적으로 우위를 점하죠. 강력한 의식은 주어진 상황과 가장 잘 어우러지는 방향으로 이끌기 때문에 상황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가하는 가장 잔인한 행동이나 충격에도 시기적으로 가장 힘들 때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우주를 지배하는 정신전력과 조화를 이루면서 주어진 환경에서 임무를 잘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이 정신전력을 어떻게 칭하건 상관없습니다. 각자가 편한 방식으로 상상해도 좋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그러한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지를 아는 것입니다. 정신전력은 거대한 전자기장에 비유할 수 있죠. 모든 의식적인 형태의 생명체는 우주와 같은 거대한 전자기장 안이 미세한 전자기장이고 각 전자기장의 종류와 특징에 따라 생명체는 자신의 위치를 찾을 것입니다. 개별 전자기장이 거대한 전자기장에서 어느 위치에 자리 잡는지는 불가항력의 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개별 전자기장에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마치 어떠한 관행을 따르기라도 하듯 같은 업무를 반복하며 절대적으로 같은 결과를 도출하는 것도 같은 논리입니다. 항상 아프고 일이 항상 안 풀리며 뭘 하든 아슬아슬하게 간신히 문제를 피하며 빈털터리이거나 실직인 경우가 허다하죠. 우리도 허구한 날 무엇을 하던 매년 매번 같은 문제로 씨름하게 됩니다. 도통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항상 속을 썩이죠. 이 치명적인 무한 반복이야말로 대부분의 좌절과 정신질환이 근원이며 모든 실패의 근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악순환을 피해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가는 방법은 마음과 정신이 완전한 해방을 가져오죠. 미세한 전자기장은 각자의 종류의 특징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의식에서 요구하는 위치에 도달할 때까지 거대한 주요 전자기장의 힘과 지지를 받아 움직일 수 있는 엄청난 내재적 능력인 것입니다. 전자기장이 비유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미세한 전자기장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거대한 전자기장에 의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육체란 단지 정신의 연장일 뿐이며 육체도 불완전한 선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은 확실하지도 않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감각적 경험에 집착한 나머지 원인 대신 결과에 혈안이 된 채 살아가죠. 만물이 무한대로 작아지거나 커지면서 삶의 심오한 신비와 의미로부터 차단하는 막다른 골목에도 시선이 쏠려 있는 것입니다. 의식은 우리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사실이고 내가 나를 나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의식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고 인간이 받은 가장 큰 기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을 하기로 한 주체는 바로 나이죠. 실제로 의식은 결코 경험이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고 의식을 발견하는 순간이나 장소가 무엇이건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는 상태입니다. 모든 피조물에는 단 하나의 기본 의식이 있고 그 의식은 삼라만상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의식이 어디로 들어가는지에 따라 의식이 달라지는 듯 하지만 의식은 본질에서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것은 지성, 인식, 에너지, 힘, 창조이며 만물이 만들어지는 재료인 것입니다. 의식은 삶의 원동력이며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자연계의 모든 것에는 자연이 지닌 모든 힘이 깃들여 있죠. 우리는 기본적인 영적 지식 없이는 내면의 평화나 행동의 확신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 존재의 뿌리로부터 고립되어 사는 사람들은 모든 힘이 원천으로부터 자신을 단절시키고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세상에서 기댈 곳 없이 고독하게 살아갑니다. 반대로 삶의 진정한 본질을 인식하고 본인이 그 본질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 인식하게 된다면 세상이 항상 본인이 생각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울을 보고 거울에 비친 동물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죠. 우리는 이 동물이 외모와 심신의 건강에 관심이 많고 세상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고민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어떠한 존재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가 의식이 있고 특정 신체 안에 갇혀 있으며 우리가 얻은 경험과 지식 그리고 그것들이 사용에 대한 우리의 성향에 나라는 이름을 붙일 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변화하는 모습이 아니라 온전하고 완전하며 강력하고 고요하며 무한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이 무궁무진한 원천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 진정한 모습과 동일시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작은 현세적 자아를 훨씬 뛰어넘는 힘에 올라타게 될 거예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적 본질을 파악할 때만 나이 덧없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본질을 깨달을 때에만 끊임없는 성장과 발전과 열망의 상태에 있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한계나 끝도 없고 패배도 없죠. 우리 안에는 감옥에서 완전히 해방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이 힘은 인간을 창조한 조물주의 마음이나 생각에서 비롯된 힘입니다. 이 힘만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든 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에는 그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는 고유의 특징이 있는데요. 감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대상을 떠올릴 때 정신은 반응을 합니다.
마음속에서 꾸준히 시각화하고 집중하는 생각, 아이디어, 이미지는 물질 세계에서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생각하는 한 마음속에 이미지를 품게 될 것이고 그 이미지는 삶에서 가시화 될 것입니다. 특정 방식으로 생각하는 한 우리는 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면의 의지나 바람이 아무리 강해도 그 방식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내면 시야만 그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어떠한 이미지를 그리건 가난이나 질병, 두려움이나 실패의 이미지라도 부나 건강, 용기나 성공의 이미지를 그릴 때와 똑같은 강도와 속도로 현실에서 가시화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삶의 법칙입니다. 모든 선과 악은 마음속에 품은 이미지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상상력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비밀 자아에 대한 지식과 믿음에 있습니다. 빛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면 아무도 어둠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비밀 자아를 이해한다는 것은 상황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기존 능력을 쌓아 올릴수록 강해지는 능력 안에서 조여왔던 긴장을 푼 상태에서 마음이 완벽하게 평온한 상태로 작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내면에 있는 상상력이 실체는 자아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어떤 장소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의식, 즉 순수한 존재감을 제외한 모든 부속물에서 벗어난 나인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힘을 포함하는 자아이죠. 비밀 자아는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존재합니다. 비밀 자아는 우주의 자아이기도 하지만 우리 각자의 자아인 것입니다. 그 자아는 결코 태어난 적도 없고 죽지도 않죠. 비밀 자아는 각각의 창조물 속으로 들어가서 그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개인이 비밀 자아와 하나됨을 완성하기 위해 영적으로 진화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식 세계를 계속해서 확장하면 인생에서 가장 바라는 소원을 성취해 가는 셈입니다. 굳이 지혜와 덕이 뛰어난 성인이 아니더라도 비밀 자아의 힘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만큼 비밀 자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밀 자아의 법칙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의식에서 영구적인 정신적 이미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이든 그 이미지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의식에 있는 그대로 삶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이 사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아프거나 두렵거나 좌절하거나 패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타시오를 외치며 이러한 상태를 스스로 초래했고 자신 외에는 누구도 이러한 상태를 없애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괴롭다고 울부짖는 사람이라도 마음의 힘으로 나아보겠다며 피상적인 시도만 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예를 들어 몸이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내가 행복하고 잘 사는 모습을 상상했지만 변화는 없고 똑같이 아파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은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을 상상하지 않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자신을 시각화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자신을 상상하면 그 순간 말 그대로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칙은 확률에 따라 작용 여부가 달라지는 법칙이 아닙니다. 운이 좋은 시점에만 작용하는 법칙도 아니죠. 이 법칙은 항상 작용하고 이미지와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그 이미지를 지금 이 순간 현실에서 경험하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 이미지들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이미지들은 우리를 둘러싸고 지탱하기도 하지만 괴롭히기도 할 거예요. 어떠한 내면 시야로 이미지들을 자극하는지에 따라 그 이미지들은 선하거나 악할 수도 있고 정신을 끌어올리거나 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한 생각하고 상상하는 한 의식을 지배하는 이미지가 우리를 밤낮으로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도저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한 그것을 하지 않기로 마음 먹는 한 결과적으로 그것을 하기란 가능하지 않다라고요. 마음속에 그려진 그림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피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정신적 시각화를 실천한다는 정신적 또는 영적 사실이 아닙니다. 각자가 자유의지가 이끄는 대로 정신적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 그 이미지가 실현될 때까지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식이 소망에 반하는 난폭한 잠재의식으로 인해 다른 이미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하는 열쇠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의 정신적 심연으로 들어가 보면 평생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씨앗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자극에 순응하거나 이를 통제하기도 하는데요. 그 자극에 순응하면 우리의 삶은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극이 통제권을 갖게 되면 운명을 통제하는 주체도 우리 자신이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자극을 주체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하는 것은 말처럼 간단하진 않습니다. 확고한 의지, 호기와 패기, 그리고 쓸모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수의 사람만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질이기도 하고요. 대다수는 반응이 노예이자 잠재의식의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희생양으로 살아갑니다. 감정을 극복하고 상황이 요구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 거의 하지 않죠. 예를 들어 시험을 볼 때 무조건 망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생각에 승복함으로써 패배를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시험을 잘 봤다는 이미지를 계속해서 떠올리면 어떨까요? 시험을 완전히 망치고 최악의 점수를 받을 가능성을 절대적으로 저항하는 정신을 유지한다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정신적인 상상이나 비전이 외부 감각적 영향에 견디거나 저항할 정도로 강력하다면 결국 그것은 자체적인 독립체가 되고 상상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상상은 강력한 목소리를 낼 줄 알며 억압되는 일이 없습니다. 자신이 광대한 창의성은 비밀 자아의 무한한 잠재력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결국 온 세상이 목격할 수 있는 확고한 사실로 펼쳐질 것입니다. 비밀 자아는 위대한 유연성을 지니기에 그 안에 담긴 모든 생각을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생각에는 내면 시야로 볼 수 있는 해결책이 존재하기 마련이죠. 정신적 이미지의 명확성과 지속성은 그 생각을 소유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상상력은 선천적으로 완전히 이미지에 반응하는데요. 이것이 만물의 근원인 위대하고 유연한 비밀 자아이며 우주의 창조적 자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적 마음이나 자아, 기억이나 감각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한 존재, 즉 그 존재의 마음으로부터 빚어져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는 존재의 마음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우주 만물을 이어주는 것은 정신적, 영적 토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비밀 자아의 내재한 힘을 아무런 의심 없이 단순하게 신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처럼 신뢰가 형성되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척척 진행될 것입니다.
이 비밀 자아의 힘을 믿는 순간 지금까지 정신적 영적 영역의 문을 열지 못했다는 사실도 그다지 아쉽지 않을 거예요. 살면서 지금까지 발견한 모든 진리를 활용하기 위해 모든 것을 알거나 이해할 필요도 없죠. 우린 그저 삶이 육체적 여정이 아니라 정신적 모험이라는 의식 속에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는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반대로 어떤 목표를 향해 미친 듯이 노력하지만 끊임없이 고개를 떨구며 고배를 마시는 사람들도 있죠. 근면 성실함이 성공을 향한 디딤돌이라는 전제는 진리이지만 열심히 노력해도 때때로 성취에 실패하는 반면 전혀 노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행운의 여신이 찾아오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사람이 일에는 밀물과 썰물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라는 의미이죠. 모든 현상은 정신적인 원인으로 인해 존재하고 마음속에 품은 생각에 반응하며 물리적 세계에서 생겨난 것일 뿐입니다. 모든 현상이 첫 번째 원인은 마음이고 모든 이치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무한한 능력이 샘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의 몸, 오직 하나의 마음, 오직 하나의 깊고 지속적인 지성입니다. 우리는 무한하고 이해할 수 없는 전체의 작은 부분이 아니라 바로 그 전체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에서 비롯된 삼라만상의 우주는 진화를 거듭해왔습니다. 또한 우주에 있는 삼라만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될 수 있고 원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가고자 하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운명이 주인이 되며 미래를 주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자신이 정해놓은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황과 사람에게 대항하여 미친 듯이 원하는 대로 밀어붙일 수는 없는 노릇이죠.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건 그 상황 이면에 자리한 목적을 인식하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진정한 동기를 인식해야만 우리 앞에 다가오는 거대한 밀물에 가뿐히 올라타서 삶의 변화에 조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삶의 목표에 대한 열망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인생을 더 잘 살기 위한 이해와 능력을 개선하려는 갈망도 크죠. 인간이 각자의 방식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싶다는 욕망이 없다면 아마 살아갈 의지도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성장의 본질이 이기심과 자만심으로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기심은 단순히 소유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 관대함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아에 대한 주된 관심에서 비롯된 자기 만족이고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자아 인식을 구성하는 작은 나와 일치하는 삶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기 만족은 자부심으로 이어지는데 이때 내가 알고 있는 나 자신 스스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판단하며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쉽게 만족하거나 좌절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허울만 좋은 칭찬에 실실 웃으며 좋아하고 만족할 만한 성과로부터 주로 힘을 얻지만 반대로 비난의 화살과 패배의 경험으로부터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작은 나는 진정한 실체가 없고 주어진 상황 및 그 상황에서 비롯된 반응에 전적으로 휘둘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일희일비가 일성이 되어버리죠. 자신과 마주하는 모든 상황이 나를 우월하게 혹은
초라하게 만든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죠. 마음이 평정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진화해서 추구하는 궁극의 목표이자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아의 제한적인 경계를 박차고 나선 다음 비밀 자아가 지닌 본연의 시야, 지식, 기쁨의 경지로 한 걸음씩 다가가는 여정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아에 갇혀 있지 않고 비밀 자아의 더 넓은 지평과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각적 본성의 관성에 빠지고 성장과 발전의 능력을 잃고 비밀 자아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아에 갇혀 체념한 사람의 종착지는 고통과 괴로움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신성에만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는 궁극적인 자원이 있으며 비밀 자아를 발견하려고 노력할 때에만 성공, 평온, 기쁨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에 확고하게 발을 들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의 잠재력에 대해 내면의 자각을 통해 깨닫고 나면 어느새 내면으로부터 유익한 힘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 힘은 가장 격렬한 갈등을 평온하고 확실하게 헤쳐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의식은 주관적 경험, 자기인식, 환경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능력이죠. 이 비밀자아를 발견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같은 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영적 깨달음을 향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심오한 본질을 파악하면 삶의 관점이 변화하게 되는 거죠. 우주는 각자의 길을 추구하는 개별적인 영혼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함께 서로 연결된 하나의 실체라는 점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의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이전처럼 나의 의지를 표출하고 인정받는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 않게 되는 거죠. 새로운 시야에서는 사건과 사물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들이 진정한 목적과 운명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물과 사건의 본질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포용하려면 자신과 외부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공유된 존재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의식을 확장해야 합니다. 의식을 무한히 확장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존재하는 단일의 힘, 단일의 마음과 합쳐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현 시대와 현재 수준의 영적 진화 단계에서는 이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의식을 1000배까지 크게 향상할 수 있습니다. 우주 전체를 아우르는 것은 불가능할지라도 우리는 친구, 이웃,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건들을 의식에 포함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식별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처럼 다른 존재와 외부 사건을 친밀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삶을 물질적인 측면으로만 생각하면 공허하고 생명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는 인체를 작은 세포로 분해해도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불꽃을 찾을 수 없습니다. 유물론자들이 궁극적으로 발견하는 것은 매갈이 하나 없는 죽은 우주의 심연일 뿐입니다. 그러나 모든 삼라만상의 형태에는 목적이 있으며 그 목적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이상이 정교하고 복잡한 설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형태가 아니라 그 형태 이면의 정교한 아이디어와 목적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작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행성들은 질서 정연하게 돌고 태양계는 우주에 배열되어 있으며 원자는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고 생명체의 움직임은 깊고 신비로운 현상이죠. 모든 것을 목적에 따라 인도하고 형성하는 최상위 지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그 자체로 모든 것을 창조하고 형성하는 이 지성이 무한한 창의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운명을 중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운명은 창조주의 손에 달려있고 창조주는 명확한 의도를 지닙니다. 이 창조주는 우리 각자의 내면의 잠재력과 힘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의 궁극적인 결과는 인간이 지구에 출현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결정되어 있었고 태초부터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이 최상위 지성에는 공간, 시간, 물질을 잉태하고 그 본질이 담긴 무수한 형태의 생명체를 탄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모든 일에는 숨겨진 원인이 있습니다. 숨겨져 있다고 표현한 이유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구체적인 형태나 설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숨겨진 원인은 모든 생명체의 의식 이면에 영원히 편재해 있습니다. 이 힘을 지칭하는 몇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에 생명을 불어넣는 우주적 정신, 신성한 지성, 비밀 자아입니다. 이 힘은 무한대처럼 광대하고 무한한 능력과 힘을 지니고 있으며 전적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비록 표면적 마음에 숨겨져 있을지라도 우리 내면에 있는 불멸이 자아이죠. 이것은 별의 흔적을 남기는 자아, 발아하는 씨앗이 살아나는 복잡한 디자인, 그 흔적을 남기는 자아인 것입니다. 모든 형태를 존재하게 하고 그 목적이 달성되면 그 형태가 소멸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본질, 궁극적인 의식, 유일한 진정한 존재, 현존하는 유일한 진정한 자아를 나타내죠. 그 본성이 무수한 측면이 삶의 무대에서 펼쳐지고 각각의 창조물에는 창조주의 지혜와 힘, 지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창조물에는 숨겨진 본질, 즉 비밀 자아가 내재해 있습니다. 우주적 정신, 즉 원초적 지성은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능력을 지닙니다. 오히려 그 본질은 그것이 지니는 관념이기에 생각으로서 그 안에 뿌리를 내리는 무엇이든 될 수 있죠. 이 우주정신의 존재는 순전히 정신적인 존재여야 합니다. 그것이 주된 그리고 아마도 유일한 활동은 생각입니다. 그것은 생각하고 있으며 각각의 생각은 물질 세계에서 하나의 형태로 나타나죠. 모든 생각에는 생각하는 사람이 지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깊고 지속적인 개념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을 영원한 사상가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원한 사상가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그 안에 그 영원한 사상가의 모든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편협하고 집중된 사고방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잠재력이 우리 각자에게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의 집중된 인식 속에는 전지전능한 우주적 정신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무엇이든 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모든 종류의 가능성에 대한 잠재력은 이미 우리 안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우주적 정신과 자신이 표면적 정신의 관계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측면을 어떤 식으로든 파악해야 감각적 반응이 속박, 그리고 상황이 노예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주파수에 자신을 맞추라고 훈계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지 못하는 것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데 필요한 내면의 힘이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표면적 자아의 속박에서 영혼이 해방하도록 용기를 내려면 풍부한 영적 자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 자유를 향한 여정에서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수적이죠. 특히 비밀 자아라고 불리는 자신이 가장 깊은 내면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용기가 절실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개인적인 이익이나 성공을 목표로 하는 것만으로는 표면적 자아가 비밀 자아에 다가갈 수는 없습니다. 이기적인 이유만으로 무언가를 추구하면 시야가 좁아져 우리 안에 있는 광대하고 강력한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자아와 진실하고 지속적인 합의를 이루려면 우리가 존재하는 정신적, 영적 영역을 깊이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역에서는 모든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영혼이 하나이며 모든 개인이 본질적으로 통합된 전체 중 일부라고 인식합니다. 이러한 논리는 믿음이나 신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증되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을 명확히 파악하는 데서 비롯되는 거죠. 이는 인식의 재고와 정신적 이해의 향상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습니다. 희망과 해방감을 주는 위대한 진실이 있는데요. 바로 비밀 자아가 피조물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인간이 종이 전체적으로 진화하고 각 개인이 내재적으로도 진화하도록 이끌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비밀 자아와 조화로운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신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아와 비밀 자아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생기면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지는 강력한 영혼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영혼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 거죠. 자아 너머의 무언가에 의식적으로 통제권을 넘겨줄 때 신의 음성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안내는 상황 속에서 숨겨진 진실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죠. 신비롭게도 의식이 확장되어 사람, 사물, 상황의 본질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행동은 주변 환경 그리고 마주하는 사람들과 완벽하게 조율하여 실수나 잘못 없는 무오류의 감각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정신적 능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해 순식간에 색과 소리로 가득 찬 장면과 사건을 떠올릴 수 있죠. 마음속에서 시각화한 이미지가 현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진리이기도 하죠. 우리는 항상 우리 의식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의식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정적이거나 제약이 되는 모든 걸 차단하기로 할 때 우리는 단순히 주어진 상황과 사건에 반응만 하는 삶이 아닌 주체적인 선택의 결과로 삶을 만들어가는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신성은 우리의 생각과 정신에 있습니다. 우리 존재가 놀라울 정도로 신비로운 이유는 손, 눈, 심장, 신장, 심지어 뇌를 갖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생각하고 상상하고 창조하고 결정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술램프 지니와 같은 신비로운 존재로부터 오묘하고 위대한 선물을 받은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것인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의 운명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창의성은 표면적 자아와 비밀 자아와의 관계, 그리고 상상력이 비밀 자아에 가하는 역동적 효과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천문학을 천직으로 삼는 사람들은 종종 철학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간의 육체적 자아를 무색하게 하는 광활한 우주를 연구하다 보면 삶의 시작과 끝, 인류의 운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장엄하게 빛나는 하늘이 광활한 광경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경건함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고 최고의 지성이 빚어낸 장인 정신에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서 분리되어 있으면 문제의 핵심을 깨뜨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는 모두 같은 의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우리의 행동과 우리 자신을 분리하는 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 때 일종의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직관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직관은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알고자 하는 대상이 됨으로써 절대적으로 대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인간이 도달하지 못한 의식이 차원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바다를 건너고 극지방을 방문하고 지금도 우주로 모험을 떠나고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인간이 기원이나 운명조차 알지 못합니다. 기원이나 운명은 인간 인식의 비활성 지층에 숨겨져 있습니다. 모든 걸 피할 수 없는 원인은 마음이죠. 물질적인 것, 실체적인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러한 창조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어야 하고 그 사전 지식은 지적인 존재인 마음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조의 도가니에서 생각은 항상 사물에 선행하며 생각 자체는 생각이 형성되는 과정으로 맺은 결실, 즉 사물이 되는 것입니다. 의식이 깨어있는 삶은 사고하는 삶이죠. 즉, 의식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생각에 형태를 부여하는 거죠. 모든 의식은 삼라만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생각이 의식에 각인되는 순간 의식은 생각에 형태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의식에 의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원초적 지성으로부터 만들어지고 원초적 지성의 마음속에 있는 관념 또는 생각이기 때문에 존재하게 됩니다. 사물이 창조될 때 그 사물에는 그 사물을 만드는 데 관여한 근본적인 지능이 녹아 있습니다. 또한 창조된 개체와 그 개체가 구현하는 지능은 창조자의 지능과 유사해지죠. 창조된 개체는 점점 더 창조자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단지 그 형태를 부여한 관념의 한계로 인해 달라질 뿐인 것입니다. 피조물 하나하나에 확대된 의식이 스며들면 태초에 형태가 부여된 관념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피조물은 원초적 지능과 연결되어 원초적 지능의 힘을 활용할 수 있게 되죠. 이 지능을 더 많이 이해하고 포용할수록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조물주는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의 한계에 얽매이지 않도록 창조했습니다. 우리는 내면의 더 넓은 의식으로 눈을 돌려 그 의식이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우리의 인식, 지각, 지식을 확장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위대하고 원초적인 지성이 창조된 표현들이 그 지성에 대한 완전한 지식과 인식으로 성장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분명 생명 자체의 목적입니다. 삼라만상은 신성의 표현이며 신성은 무수히 많고 다양한 표현들 각각에서 부분적으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표현들 각각에 완전히 내재해 있는 거죠. 비밀 자아의 전지전능함은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이 위대한 창조주가 오로지 전적으로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창조주는 우리 안에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관찰하는 현상들은 끊임없는 생각들의 흐름이 현실화한 것입니다. 생각이 사물을 창조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을 점유하는 것들만 생각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정신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이미 현실 속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언가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시각화되기 위해서는 궁극적 지성이 마음속에 이미 구상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비밀 자아의 관점에서 볼 때 완전히 새로운 생각이나 아이디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다만 각 생각이나 아이디어는 그것을 이해하는 개별 주체 의식이 고유한 관점에 따라 새롭게 간주할 뿐입니다. 개인과 마음을 하나로 묶는 우주적 지성은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관통하는 우주적 매개체입니다. 각 개인은 이 우주적 지성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연결 및 통합되어 있죠. 우리는 본래 이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탯줄이 연결된 이유는 우리 각자가 매우 실제적인 의미에서 이웃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다양성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우주에 대해 생각하는 어떤 방식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 그들은 내적 통일성, 즉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하나라는 개념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원리가 진정으로 마음에 와 닿을 때 그들은 우주에는 오직 하나의 생명만이 존재하며 그 생명은 자신과 이웃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힘이 자신 안에서 나타나는 방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사물에서 나타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우리 감각을 통해 인식되는 세계는 마음속에 존재하는 세계를 부분적으로 드러낸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공간과 시간 속에서 마주치는 현상들이 매우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우리 시간의 상당 부분이 사색과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에 할애되지만 실제 행동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마주하는 가시적인 현실에 의해 좌우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지적 추구를 지향하지만 결국 우리의 행동과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신이 처한 환경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생각과 개념이 산물로 보는 능력을 키우면 단순히 개별 사물을 관찰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즉, 표면적인 외관을 넘어 우리가 접하는 사물의 개념적 기원을 깊이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정 방향으로 주의를 돌리면 우주의 근본적인 창조적 힘과 상호작용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의식의 영역과 물질의 영역 사이에 연결된 잠재력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즉, 생각과 의식이 물리적 세계 또는 존재의 물질적 측면에 미치는 심오한 영향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는 이미지는 정체성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부조화하게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모른 채 살아가죠.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자아의 의심할 수 없는 존재를 강조한 그의 훌륭한 철학적 전제가 등장한 이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통찰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생각이 우리 안에서 멈추면 우리는 자동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특정 지점에서 생각이 시작되면 그 지점이 바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생각에 따라 형성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 순간 우리는 본질적으로 현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조합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는 생각하는 존재가 살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 생각 그 자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더 복잡하고 보편적일수록
우리는 더 복잡하고 보편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이미지와 보는 사람 자신을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둘은 매우 실제적인 의미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식을 사로잡는 것은 의식의 부분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언가에 주의를 집중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현실로 바꾸는 정신의 능력은 물질 세계에 대한 상당한 통제력을 부여하죠. 외부 세계에 대한 우리의 탐험은 공간과 시간의 문제를 상당 부분 극복했지만 인간의 마음과 그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한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험실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상의 본질과 작용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역사를 처음 기록한 초창기처럼 지금도 여전히 제한적이죠. 사람이 생각이 인생 전체를 좌우한다는 사실이 공감되고 있지만 여전히 내면의 소망과 욕망에 따라 생각하기보다는 외적인 감각 자극에 따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선행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원칙입니다. 이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법칙이 있는데도 실제로 많은 이들이 그 반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물건이 먼저이고 생각이 그 다음에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신적 이미지의 힘은 이러한 형식이 반전에서도 여전히 작동합니다. 단, 그러한 이미지는 단순히 관찰하는 모든 것, 경험하는 모든 상황의 정당성을 확인해 줄 뿐이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감정의 한계를 넘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감각적 자극을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각각의 자극은 감정적 반응에 얽매이게 됩니다. 익숙한 사건이나 사물에 직면하면 미리 정해진 방식으로 일관되게 반응하죠.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기보다는 세상의 외적인 측면이 자신 행동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즉 그들에게 가장 다행일 법한 일은 어떠한 계기로든 자신이 자아를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자아를 완전히 낮추는 삶을 살면 더 명확한 시야를 갖게 되고 자신이 행동하기보다는 주로 반응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의 미덕이 영혼에 들어가면 마침내 자신이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수백만 명의 형제가 있고 각 형제의 마음속에는 같은 신성이 숨겨져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결과를 살펴본 다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원인을 알아내려고 노력하죠. 특정 문제를 이해하려고 할 때는 연구 중인 결과 혹은 결과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세부사항에 집중을 합니다. 즉,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시작하는 지점은 일반인들이 마주하는 결과나 현상입니다. 그들은 이 결과로부터 그것을 일으킨 원인을 찾아가기 위해 논리를 도구로 씁니다. 이 과정을 거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내지만 이미 알려진 사실들이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의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때때로 창의적인 사상가가 실험실 군단에 합류하여 수년간의 고된 실험을 한순간에 직관적으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상대성 이론이 어느 순간 영감이 떠올라서 밝혀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량, 에너지 등가는 모든 질량은 그에 상당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그 역 또한 성립한다는 개념, 즉
에너지와 질량은 상호 교환될 수 있다는 의미라는 공식은 매우 간단하지만 대부분 과학자가 가능하거나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한 영역 밖의 이론이었습니다. 모든 과학과 수학은 우주의 신비와 생명의 비밀을 깨뜨리려는 시도이자 인식이 경계에 있는 인식을 끊임없이 확장하려는 노력이 산물이기 때문에 결국 철학적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안에 모든 문제의 해답을 알고 있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단계에 들어서는 순간 직관력을 오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물꼬가 트이는 것입니다. 문제에 직면할 때 물질세계에서 해결책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물질세계에는 해답이 없죠. 해답은 우리 자신 안에 있기 때문에 해답을 찾기 위해 밖으로 멀리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무한하고 영원한 정신이 있고 그 정신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큰 위로가 됩니다. 힘든 상황에 부딪힐 때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삶의 흐름에서 벗어나 외롭게 느낄 때 내면과 깊이 연결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소통이 끊어지기 때문에 불안하거나 화가 날 수 있죠.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마치 끊임없이 펼쳐진 공허한 공간을 걷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섬뜩하거나 긴장되어 더 익숙하고 안정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비밀 자아의 여러 면모를 직면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신은 단지 아름다움, 편안함, 사랑, 평화 같은 좋은 것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추함, 고난, 증오, 불화와 같은 힘든 속에서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비밀 자아는 이런 상반되는 요소들의 충동을 통해 성장하고 목표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삶이 모든 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신이 계획한 완벽한 그림이 조각이라는 점을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신이 신 안에 존재하는 것처럼 신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기적 욕망이 초래하는 걱정과 좌절이 눈녹듯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영혼의 본질과 동일시할 때 장기적인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며 육체적인 야망과 목표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변화와 깨달음 과정이 궁극적인 목표는 자아와 신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넓은 의식을 탐구하는데 마음과 존재를 바치면 삶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